이분들이 팔꿈치가 아프다고 해서 다 보면 이두가 아픈 거예요. 다리 힘을 이두 단독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. 일단 얼음을 내주시오.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거. 다시. 자,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은 레슬링 하실 때 팔꿈치가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그 아픈 이유가 왜인지, 그 다음에 그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전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리 힘을 팔 힘으로 이두 혼자의 단독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. 요 근처 어디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팔꿈치가 아픈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이두가 아픈 거다. 팔꿈치가 아픈데 이 테스트를 어떻게 해볼 수 있냐. 자, 이렇게 팔에 이두로 힘을 주고 내 반대 손으로 이렇게 네가티브 동작으로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줍니다. 그때 여기가 아프다, 그때 팔꿈치가 아프다, 그러면 이두가 아픈 거야. 팔꿈치가 아닌 거야. 그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. 일단 얼음을 대주시오. 얼음을 잘 대주시고, 자, 2번, 전 영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클을 들어가서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거야. 이렇게 딱 몸쪽으로 붙여주는 거야. 팔을 이두를 상완근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이 있습니다. 자, 따라와 보시죠. 이렇게 딱 어깨 위에 올려줍니다. 이렇게 어깨 위에 딱 올려준 상태에서 이렇게 시계추처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. 다시 올리고 돌려서 손바닥이 내 배를, 손등이 상대방 카메라 쪽을 보게 이렇게 하나 둘 셋. 이렇게 되면 상완근이 훈련이 되고요. 네, 그래서 지구력까지 할 수 있고, 요거 하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이두 트레이닝이 또 하나가 다리를 좀 벌려줍니다. 돌려줍니다. 다시. 좀 힘드네. 아마 우리 여자 코치님, 다영 코치님도 할 수 있을 거예요. 해보세요. 오우. 은퇴한 지 좀 돼서 좀 버거워하긴 하는데 그래도 하잖아요. 레성이. 안녕하세요. 와, 씨. 아, 레성이는 등이 좋아요. 등이 좋아요. 야, 씨. 레성이 반만 주면 계속할 수 있지? 오, 반만 주면 계속할 수 있대. 레성이 레슬링 몇 개월 차지? 지금 7개월 차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